네,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자, 산에는 너무너무 이쁘게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버섯이 영상에 담길지 궁금해 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여기 먹음직스럽게 버섯이 올라왔습니다. 자, 밑을 볼까요? 아, 와, 이거 보세요. 말찡버섯이네, 말찡버섯. 이렇게 누르면 공 같아요. 여기. 자, 얘도 식용버섯입니다. 녹여내기 전에 데쳐서 소금장 찍어 먹어도 좋고요. 된장찌개에 활용해도 좋은, 자, 말찡버섯. 말찡버섯 보면서 이동합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여기 제가 몇 번 소개했던 버섯이 또 보이네요. 무슨 버섯일까요? 애기 찹쌀떡 버섯입니다. 이렇게 만지면요, 딱딱해요. 자, 처음에 올라올 때 싱싱할 때는 식용할 수 있는 식용버섯입니다. 자, 좀 신기하죠? 여기 찹쌀떡버섯 보면서 올라갑니다. 살짝 달달하면서 또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 쫄깃쫄깃하고 야들야들한 버섯. 자, 이쁘죠? 특히 잡채하는데 상당히 잘 어울리는 들주발버섯이 아직도 이렇게 왕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데요? 자, 이쁘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주 맛있는 버섯이에요. 자, 데쳐서 소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저 보세요. 왕성하죠? 대단합니다. 저쪽으로도. 자, 끝이 없어요. 저쪽 보세요. 저 멀리. 보이죠? 불그스름하게. 자, 들주발버섯 보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기는 두 버섯이 누가 잘랐는지 비교해 달라고 자란이 올라왔습니다. 얘는, 자, 가시 보라색이죠? 가지버섯, 민자주 방망이 버섯입니다. 얘는, 자, 회색 빛깔이 좀 나죠? 자, 건조해서 좀 갈라졌네요. 얘는 회색 깔때기 버섯입니다. 서리버섯이라고도 하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섯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얘가 감칠맛이 조금 더 돌아요. 근데 둘 다, 자, 여기 나뭇잎 썩은 내 부엽토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 나뭇잎, 아, 썩은 냄새가 좀 나요. 데칠 때. 그러니까, 아, 자, 한번 볼까요?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뚜둑하고 바로, 자, 밑둥 있잖아요.
이등 여기 가운데 정도를 딱 잘라버리세요. 밑에 부분 잘라버리고 한번 데친 다음에 아 고기 굽는데 넣고 좀 구워 먹으면은 어우 와 소리 납니다. 괜찮아요. 다들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아 얘를 한 두 자루 정도를 채취했었는데 먹을 줄 몰라갖고 한번 먹고 아 흙 냄새하고 나뭇잎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이제 서리버섯이잖아요. 얘는 애들 이렇게 잡아당기면 쭉 올라와요. 보세요. 얘도 올라와요. 얘도 밑둥이 좀 두툼하죠. 아. 자 보세요. 얘도 여기 요 정도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데쳐가지고 자 요리를 하면은 아, 호불호는 있습니다. 아, 향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 아,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요즘 아, 산에서 야산에서 아주 누구나 다 채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버섯이에요. 얘는 닌자주 방망이 버섯 가지버섯이고요. 얘는 서리버섯입니다. 회색 깔때기 버섯. 지금은 말라요 이렇게. 자 자 이해하셨죠? 이동합니다. 자 여기 맛있는 식용버섯 개암 다발버섯이 발생했습니다. 경험 있는 분들은 보자마자 개암 다발버섯임을 확신합니다. 뭐를 보고 확신을 할까요? 가시입니다. 개암 다발버섯은요 조금만 건져해도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맹독버섯, 노란 다발버섯은 거의 갈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갈라졌죠? 얘는 저는 100% 맛있는 식용버섯, 개암, 다발버섯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이렇게 뽑아보면은 조금 노균화된 애들은 가시 약간 회색으로 처음에 발생할 때는 거의 흰색인데 회색으로 자 바뀝니다. 그리고 가다고 대가 연결된 이 부분이 하얘요. 야, 얘는 이제 좀 녹여나 돼가지고, 조금 색깔이 좀 변했지만, 요 부분이 거의 하얗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아랫부분은, 요 갓 위에, 가운데 부분하고 색깔이 비슷해요. 그리고 만지면 짱짱합니다. 아, 식감이 좋을 것 같은 느낌, 탄력 있어요. 근데, 노란 다발버섯, 맹독버섯은 이 대가 상당히 딱딱해요. 가을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독버섯, 노란 다발버섯은 봄에서부터 11월까지 발생을 하고요. 얘는 거의 10월, 11월에 발생을 하는데 노란 다발버섯은 봄과 여름에는 색깔이 거의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발생할 때쯤 되면은 걔도 얘하고 색깔이 좀 비슷합니다. 갓의 색깔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 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맛을 보면 얘는 조금
고소하고 달고요. 맹독버섯, 노란 다발버섯은 쓴맛이 올라옵니다. 좀 역겨워요. 자, 아직도 구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자마자, 어? 많이 갈라졌네, 가시. 어, 저건 거의 맛있는 계암 다발버섯이야.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이 주름살의 색깔이 좀 연한 회색. 그런데 맹독버섯, 노란 다발버섯은 거의 진 갈색입니다. 색깔이 아주 진해요. 그리고 이 대도 얇아요. 맹독버섯은. 얘는 이렇게 먹으면, 저기, 만져보면 탄력도 있고 좋습니다. 아주. 자, 이제 확신이 드시나요? 이동합니다. 자, 여기 조각 무당버섯, 식용버섯이 올라왔다가 노균화되고 있습니다. 자, 포자를 퍼뜨리라고. 저는 한 개체, 두 개체 정도 있으면은, 자, 얘네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냥 갑니다. 자, 여기 단팥빵 모양의 버섯이 무더기로 발생을 했네요.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저쪽으로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버섯은 식용일까요? 아니면, 자, 독버섯일까요? 맹독버섯일까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보세요. 갓 표면이 갈색이죠? 맹독버섯, 노란 다발버섯도 여름까지는 노랗게 올라오다가 얘가 이제 발생하는 시점, 10월달이죠? 10월, 11월. 그때 노란 다발버섯도, 자, 갓의 색깔이 비슷해집니다. 자, 그런데 맛있는 계암 다발버섯은 갓의 하얀 인편이 묻어있다고 그랬죠? 하얗게 묻어있죠? 묻어있죠? 얘는 100% 맛있는 계암 다발버섯입니다. 자, 쉽죠? 근데 얘는 묻어있을 때가 있고 탈락될 때가 있어요. 좀 녹균화되면은 이제 탈락이 되는데, 아,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녹균화되면은 얘는, 아, 그러니까 좀 건조해지면은 버섯이, 자, 저렇게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쪼개져요. 자, 그래서, 아, 얘는 주름살 부분을 보지 않아도 맛있는 계암 다발버섯임을 확신합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저쪽으로도. 자, 올라갑니다. 자, 여기는 감초와 대추. 자, 넣고서 푹 끓이면은 쌉싸래한 맛이 일품이고 항암에
1등약재 영지버섯이 참 이쁘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얘는 1년생이니까 한 해 살이니까 제가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 발생했네요. 아, 근데 너무 예쁜데 색감이 너무 좋아. 자, 살짝 녹이나 됐는데 괜찮습니다. 자, 갑니다. 자, 오늘은 개암 다발버섯 몇 군데에서 봤는데요. 그걸로 자, 만족을 하면서 오늘 버섯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